여러분,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잠자는 순간 설렜던 바로 우리 저 미남 가수입니다. 우리 형, 현진우보다 잘생긴 가수는 다 죽어버렸어. 그리고 또 현진우보다 인기 많은 놈도 다 죽어버려야 돼. 나 미쳐! 근데 또 그런 놈도 없어. 우리 현진우보다 잘생기고 인기 많고 잘나간 새끼들 하나도 없더라고. 내가 볼게. 나 미쳐! 유튜브에서 미쳐버렸어. 거두절미하고 먼저 모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. 마이크 좀 잘 좀 해주시고요. 현진우 씨, 아이고 바쁘신데. 아이, 진정 하셔야 되는 건데요. 오늘 좀 스케줄이 주말에 좀 바빴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진주 경상대학에서 공연을 하고 낮에 또 저녁에는 7시에 완도에서 공연을 했거든요. 완도에서 서둘러 했는데도 7시 40분에 끝나가지고 완도하고 광주가 이상 멉니다. 1시간 반 이상 걸리대요. 막 그냥 세를 밟고 와서도. 수고하셨습니다. 예. 근데 우리 형님이 송이 형님이 진작에 좀 말씀을 해줬으면 제가 다른 스케줄을 안 잡고 했을 텐데 몸내 동생한테 미안해가지고 불과 3일 전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완도 스케줄이나 진주 경상대학 스케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늦게 오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까 노래 한 두어 곡 그냥 보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고로의 사람들 음악을 바로 읽어주시네요. 시청자입니다. 이쁘네. 이 노래 하신 분 같이 한번 하십시다. 아, 오늘은 제가 박수 받으면 안 되고, 사랑하는 나의 형, 송이 형님 박수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. 너무 많이 마셔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. 했거든요. 한편 국향대전 그리고 저 어디지 형? 보성 꼬막
꼬마. 꼬마. 광양. 벌교. 그냥 광양 숯불구이. 제가 이게 각설의 무대를 진짜 안 올라와 봤습니다. 간혹 간혹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어떻게 우연찮게 행사장에서 겹치면 무대 올라간 게 전부였는데 형이 이제 진우야 노래 홍보 좀 하자 그래갖고 이 팁 준 거를 야 제가 이거에 익숙치 않아가지고요 상당히 부끄럽다가 그저께 국회의원 마지막 쯤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뻔뻔하게 잘 받았어요. 근데 또 이제 그 뒤로 시간이 또 흘러서 지금까지 한 달이 흐르니까요 또 이제 다시 가수의 이제 의상을 입다 보니까 또 적응이 안 됐는데 또 뭐지 적응되려 그러네. 정신 못 차리겠네 진짜. 그럼 나하고 다니려면 적응해야 돼. 그니까 형이랑 다니면 그래도 딱딱하겠어. 아 그럼 감사합니다. 이거 지금 아 감사합니다. 우리 지루가 또 예뻤잖아. 맞아요. 얼마나 예쁜지 몰라. 애기도 낳고 또 이제 그 주말이어서 지금 딸내미랑 어머니가 차에 있어요. 예, 네, 주말이라 좀 바람 쐬고 싶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부터서 그냥 진주, 완도, 광주 오는 곳에 지금 이제는 지쳤어. 이제 형이랑 이제 노래 몇 곡 하고 저는 가서 이제 숙소에 어머니 이제 모셔드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숨 자고 이제 올라갈 겁니다. 이제 쿵짜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 노래는 요즘에 방송활동 PR하는 PR곡입니다. 이 노래를 사랑해주시면 현진우가 10대 가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 박수 함께 그렇지 그렇지 자 박수 함께 막 하겠습니다. 신나게 살아올란다 안 나오면 저...
개성이 가는 곳에 현진우도 원 플러스 원으로 따라다닙니다. 진짜로. 주세요 우리 우리 씨한테.